어느새 봄 기운이 성큼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. 언제나 그렇듯 계절은 변하지만 자연인을 만나러 가는 여정만은 변함없이 설렙니다. 확실히 물가에 나오니까 봄의 기운이 훨씬 다르네. 아 이거 이 버들 강아지 올라온 거 봐. 아하, 역시 봄이긴 봄이네요. 봄의 전령 버들 강아지가 고개를 내밀고 반겨주네요. 아니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옷 아니야 가방이랑? 여기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내놨을까? 그러게요. 과연 누가 벗어놓은 걸까요? 자 주변을 살펴보는데 누가 있어요? 어 저쪽. 오, 아 정말 강 속에 사람이 있는데요? 아니 뭐 3월이라고 해도 아직 추운데 대체 물 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야. 아유 실례합니다. 선생님. 예. 아이고. 네,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예. 아니 저 거기 뭐 하고 계세요? 다슬기 잡으세요 혹시? 아이고 다슬기는 추워서 없고. 예.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저 나는 자연인에서 나왔거든요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자연인을 찾으러 왔거든요. 아 그래요? 조금만 기다려요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 그러세요? 예. 물속을 거침없이 누비며 뭔가를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스노클링 장비까지 장착하시고 물고기 잡으시는 걸까요? 아니 물속에 뭔가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대체 뭘 찾으시는 거죠? 아 진짜 궁금증만 더해가는데요. 나오시려나? 다 찾으셨어요? 예, 이쁜가 하나. 예,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? 돌이요. 이거 약간 병아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? 저는 이거 물속에서 주술 때 예. 예쁜 소녀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예. 아. 좀 예쁘긴 하네요. 그렇죠. 아니 이거는요? 아 이거는요. 요 근처가 그 호피석이라는 돌의 산지거든요. 맞아요. 호피석. 네. 호랑이 가죽 피부를 닮았다고 그래요. 진짜 그런데요 이거? 예. 이게 또 오. 호피석은 옛 어르신들이 집에 두면 네. 악귀도 없고 물리치고 그런다는 속설이 있어요. 많이 이런 것들을 찾으시나 보죠? 예, 우리 집에 이제 정원이 있고 예. 그런데 소품으로 이렇게 꾸밀라고. 아, 이 돌들이 강에서 찾은 자연인의 보물이라고 합니다. 아 근데 이거는 거의 바닷속에서 입는 장비 아닙니까? 지금 춥잖아요. 이게 아. 잠수복인데 예. 두께가 한 5mm 정도 되고 이거 입기 있으면 따뜻하세요? 예, 지금 노출된 데 이런 데만 조금 춥고 아. 장화 신고 이렇게 하면 깊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. 여기는 물 씻김이 없으니까 네. 돌이 거칠죠. 거칠. 아, 저 물 속에서는 계속 돌이 굴러가니까 그렇죠. 좀 더 마모가 되는 거죠. 마모가 되고 네. 더 이뻐지고. 따뜻한 봄 햇살에 꽁꽁 얼었던 강물이 녹으면서 매일 이곳에 와서 자연인은 수석을 찾는데요. 어 잠수복 모자. 오 흰머리. 이야. 젊어서. 제가 지금 저 이거 벗기 전에는 형님이라고 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. 갑자기 입이 쏙 들어갔어요. 뭐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. 머리만 그렇지 예. 저 피부도 아무 관리도 안 합니다. 화장품 뭐 예. 비누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씁니다. 형님으로 좀 불러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. 예. 좋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. 아 오늘 자연인 어딘지 순수해 보이는 모습이 자연과 닮은 것 같습니다. 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? 집으로 가야죠. 여기 이 산 넘어가거든? 이 산 올라가면 돼. 자, 산에서 피어나는 포근한 봄기운을 따라간 곳에서 자연인 이현성 씨를 만났습니다. 과연 그의 산중 보금자리는 어떤 모습일까요? 어? 혹시 저 집입니까? 예, 네, 맞아요. 멋있죠? 이야! 내 작품이지 뭐. 이야! 해발 700m 깊은 산 중에 자리한 자연인의 집입니다. 6년 전 텐트 하나 짊어지고 들어와서 나무 기둥이며 벽돌, 지붕까지 손수 지은 그의 작품이라는데요. 자연과 꼭 닮은 그의 보금자리. 아우, 멋진데요, 정말. 우와, 이 황토 벽돌에다가 막 기둥이 막 이머시하고 막. 소나무 같은 거를 네. 직접 잘라서 깎고 빼빠지라고 그
그래서 오래 걸리고 5년. 5년이요? 2013년에 우와. 철계 떨어져가지고. 네,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건 물론 2층 다락방도 직접 설계했다는 자연인. 무거운 자재를 옮길 때 빼고는 오로지 혼자 힘으로 짓다 보니까 5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. 지금 다 지으신 거죠, 이제? 이제 이제 본체는 끝났고 네. 조금씩 꾸미는 거. 네. 꾸미는 거. 저런데 창 같은 데 보면 와, 진짜 이쪽 창은 이렇게 낙엽성 합판으로 테두리가 돼 있잖아요. 위 2층 창 보면은 아직 안 돼. 아직 안 돼 있고. 그러한 마무리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좀 치장하고. 와. 근데 집 짓는 예. 거는 네. 사람이 태어나서 꼭 한 번은 해야 될 네. 버킷리스트. 버킷리스트. 네. 넘버원이지 않느냐. 산에 살고자 결심한 뒤부터 뭐든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자연인. 집 짓기는 그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다고 해요. 여기다 이제 같이 놓는 거예요? 와,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자리를 잡네요. 네. 그것도, 그것도 여기다 자리 놓으시고. 강에서 가져온 예쁜 돌들 덕분에 자연인의 보금자리가 한층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? 하나 둘씩 집 주변을 가꾸는 재미도 산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. 와, 근데 저 요 가까운 산부터 저 멀리 산맥까지 이렇게 가지고 빙그르르 둘러싸가지고 굉장히 저 안정된 느낌. 2000년대 초반에 회사 그만두고 네. 4년 동안을 네. 좋다고 하는 데는 다 돌아다녔어요. 4년 동안요? 네. 전국 팔도를 그냥? 네. 근데 딱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. 세 가지? 첫째 오지일 것. 둘째 네. 청정지역일 것. 청정지역. 고립된 곳일 것. 고립된 곳. 그게 딱 맞는 곳이 이터였어요. 야. 근데 그 입구서부터 네. 이터까지 개똥벌레가 반딧불이가 반딧불 하늘에 별보다 더 많았어요. 오! 그래가지고 이런 마련하게 된 겁니다. 4년의 노력이 이 결과를 나타났네요. 4년간 터를 찾아다니고 5년간 공들여 지은 보금자리. 그러기에 더 애착이 남다르다는데요. 자, 그 집 안 모습은 어떨까 궁금합니다. 네. 아이고 좋다. 아이고 천장도 좋고. 야, 정갈하게 꾸며진 집 안에는 직접 채취한 약초로 만든 담금주는 물론 또 다양한 수석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데요. 진짜 구석구석 자연인의 손길이 안닿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. 여기 지금 나무나 이런 것들도 다 직접 다 잘라서 만드셨나 봐요? 바퀴도 달고? 화목을 네. 떼려 보면 네. 뭐 또랑 같은데 태풍에 쓰러진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뭐 이런 올려놓는 다이로도 쓰고 화분도 올려놓고 다 제가 만드는 겁니다. 이제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네. 만들어 놓으면 네. 집사람이 이제 애들하고 있다가 한 번씩 오면 하나씩 늘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좋아해요. 아, 그러시겠네. 나는 나무꾼인 셈이고 집사람은 선녀라 그럴까? 결론적으로 이 집 짓느라고 진짜 고생 참 많이 하셨겠어요. 네. 아유, 말도 마세요. 내가 집 짓을 때는 네. 다들 미친놈이라고. 거기 오지에다가 무슨 돈을 그렇게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뭐 미친 짓 아니냐고. 시간이 흐르면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. 막연한 꿈은 결국 현실로 이루어졌고 산은 그에게 새 인생을 허락했습니다. 대들보에 뭐 글씨 보이죠? 설봉터 잡아 병신년 5월 20날에 들보 들보올림. 상냥식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. 아, 그래요? 어떻게 보면 기쁨에 복받쳐서 네. 여기까지 왔구나. 조금 더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. 오죽했으면 눈물이 다 나오셨을까. 네, 눈물 나더라고요. 인생 버킷리스트 중 산에 들어와 내 집을 손수 짓고 살겠다는 첫 번째 꿈을 이룬 자연인. 산이 깨닫게 해준 진정한 행복 덕분에 하루하루 정말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